반갑습니다. 카카오모토스입니다. 자, 준대형 세단입니다. 오늘은 가격 대비 상당한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뉴 오피러스 기아차의 기암이기도 했죠. 한때는 지금은 K9 차량이 기아차의 대표 기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러스도 한때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만큼 옵션이라든지 승차감, 정숙성, 자, 이런 부분들을 평범한 이런 차량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도 시속 80km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V6 람다 엔진, 자, 3.3 가솔린 엔진이 얹혀진 만큼 파워면에서나 정숙성, 부드러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76,000km 연식 대비 정말 안 탔죠. 2007년식이니까 대충 계산해보시면 1년에 얼마 정도 탔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행거리가 무조건 짧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작다 하더라도 안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절대 이 주행거리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차량도 하부점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부점검에서 이제 소모품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떤 주행상 느낌만 봐서는 상당히 이런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부점검에서 주행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뉴 오피러스라 하더라도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옵션 트림에 따라서 현재는 스마트키가 두 개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한 개 여유분으로 제가 챙겨 두었습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 프런트 펜더 단순 교환 하나만 있을 뿐 연식 대비 사고 없이 잘 타주셨습니다. 그 다음 열선 및 통풍 시트, 현재는 열선을 켜고 있는데 3단만 들었는데도 따끈따끈해요. 총 5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운전석과 조수석만 지원하고요. 뒷좌석은 아마 열선만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식 페달 조절 장치, 공기청정기, 하이패스와 이제 후방 카메라, 내비를 이제 출고 때 선택을 안 한 차량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를 이번에 새로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하죠. 7인치 사양이기 때문에 액정은 상당히 큽니다. 자,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에서 이 차가 신차로 나왔을 때 내비를 선택했다라면 물론 그 내비가 현재 장착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못 써요. 기능상 상당히 제한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냐? 상당히 오래된 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제로 바꾸시거나 스마트폰 내비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내가 후방 카메라 때문에라도 내비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는 후방 카메라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켜볼까요? 자, 잘 나오죠? 따로 내비를 장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소모품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차량의 종합적인 상품성을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썬팅이 조금 연하다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구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형님들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썬팅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그대로 타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진한 게 좋다, 썬팅 진한 걸 원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측면과 후면, 즉 측후면 모두 약간 진하게 제가 썬팅을 재시공해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하부점검으로 가시죠.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8741 뉴 오피러스 3.3입니다. 오피러스 또 누가 관리를 잘했는지 딱 마킹을 다 해놨네요. 네. 그 차죠. 마킹이 때 아무도 못 보니까 네. 최근에 다 교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새거네요. 네, 깨끗합니다. 며칠 안 됐네요. 네. 한 이틀, 3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네.
매번 하죠. 네, 그렇게 한다. 식용유죠, 식용유. 우리가 말하는 식용유요. 신발도 튀겨 먹어도 된다. 자, 여기 보시면 흙기 잡아라 호스 요거, 여기도 많이 새는데 괜찮죠? 네. 말랑말랑합니다. 네. 여기 만져보시고 딱딱하시면 교환을 해주세요. 네. 해주신 게 맞습니다. 딱딱하면 조금의 충격이라도. 그쵸. 딱 찢어져 버리죠. 네. 그쵸. 여기 에어 프로세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기량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요. 차가 부조를 하고 실험이 꺼집니다. 네. 요 찢어지면 이 차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괜찮고 마스터 실린더 쪽도 괜찮죠? 네. 이 버킹밸브 있는 쪽도 괜찮고요. 호수 바람바람하네요. 네. 자, 엔진은 뭐 깨끗하죠? 네. 이거 보시면 여기는 때가 묻은 겁니다. 이게 파랗게 네. 해가지고 깨끗하죠? 완전 새삐네요. 새삐. 얘도 튀겨 먹어도 됩니까? 새삐죠. 새삐죠. 네. 자, 파워일 볼게요. 파울도 깨끗하죠? 네. 투명하죠? 그죠? 깨끗한 거죠. 깨끗하네요. 워셔도 꽉꽉 차있네요. 자, 쇼버 마운트 보시면 공 괜찮죠? 네. 네, 저기도 보시면 살짝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벨트 여기 보시면 풍번이 보이죠? 네. 깔끔하네요. 네. 보안펌프 쪽에도 무리가 없고요. 네. 네. 아이들벨트 괜찮고. 발전기 쪽에도 누유 없죠? 로컬 커버 가스켓 누유 없죠? 네, 없습니다. 깔끔하죠? 발전기 쪽 보면 된다 그랬죠? 네. 발전기 젖어 있으면 로컬 커버 세는 겁니다. 네. 깨끗하죠? 뒤쪽도 볼게요. 깨끗하네요. 파워 호스도 깔끔하죠? 요 리베트 이런 부분에서 세죠? 네. 세는데 깔끔합니다. 깨끗하네요. 그죠? 요거를 왜 이렇게 꺾어놨죠? 길게 왜 해놨죠? 라고 물으시면 왜냐면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냉각을. 에베트 모드도 괜찮고요. 깔끔하네요. 밑에 쪽 보시면 액체 같은 게 흐른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레저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시면 약간의 그 파워오일이 약간 보이죠? 비치죠? 네. 요거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네, 얼마 전에 다 새 걸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자, 냉각 점프 볼까요? 빨간색 넣어놨네요. 네. 깨끗하죠? 보시죠. 네. 여긴 때가 묻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어, 이거 뭡니까? 아, 뭡니까, 이거? 녹조네요, 녹조. 너무 깨끗하죠? 네. 아주 깔끔합니다. 냉각수도 그거 하나 해놨셨네요, 그죠? 네. 냉각수도 하나 해놨셨네요, 그죠? 자, 미션 오일 확인해 볼게요. 미션 오일. 와,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네. 저 포토스윙이네. 이쪽에 뭐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네요. 진짜. 자. 여기 보시면 저처럼 또 마킹을 했네요. 네. 올필터 교환했다고요. 네. 아, 딱 확인해 놨군요. 위에는 볼 게 없네요. 킴비칼도 할 게 없습니다. 네, 할 게 없습니다. 무너졌죠. 이 옆판 볼까요? 푸싱 괜찮죠? 네. 터진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도요. 괜찮죠? 네. 여기 확인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렇게 드라이버를 살짝 찍어보면 되거든요. 네. 확인한 흔적이 보입니다. 쇼바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90점요. 네, 90점. 타이어 트레드도 짱짱하네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죠? 금호 솔루스. 네. 솔루스. T3 하나 뽑아놨네요. 자, 뒤쪽 봐볼까요? 네. 뒤쪽 타이어도 막 짱짱하죠? 네. D라인 70점? 85점 드릴게요. 네, 80점 드릴게요. 80점. 80점. 자, 볼까요? 밑에 샜는데 위에 샜는데 없었죠? 네.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컴프레셔도 깔끔하네요. 네, 위에 샜다. 엔진님이도 튼튼하죠? 깨끗하죠? 깔끔한 데도 없습니다. 네. 미션 쪽도 깔끔하네요. 깨끗합니다. 아, 여기도 마킹을 해주셨구나. 여기도 마킹을 해놨습니다. 네, 깔끔하게 해놨죠? 자, 조인트 볼까요? 어, 근데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가 나갔네요. 그리스가 좀 묻어있네요. 네, 조인트가 터졌습니다. 내측. 아이고, 많이 묻어있네. 네. 터졌고요. 네. 보안볼. 앞쪽 푸싱 괜찮고요. 뒤쪽 네. 푸싱 괜찮고요. 네. 링크도 괜찮네요. 두탱기어 비싸죠? 네, 비쌉니다. 오목이야. 이게 부트도 괜찮죠? 네. 괜찮고요. 링크도 괜찮고, 링크 괜찮네요. 바깥쪽 부트는 괜찮은데, 안쪽 부트 터졌네요. 네. 이거는 교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안 되지, 그렇습니까? 네. 딱 걸렸죠? 네, 딱 걸렸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여기도 그래서 많이 묻어 있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터졌네. 그죠? 여기 부스 터졌죠? 아, 네. 그죠? 네. 여기 터졌죠? 터졌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쵸. 다친 거 있네. 네, 운전수 조인트도 터졌네요. 네. 볼거 없습니다. 교환하면 되고요. 네. 스틱기어, 엔터볼,
괜찮고요. 후트도 깔끔하죠. 세운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게 마음에 드네요. 옆구리도 괜찮고요. 쇼버도 괜찮고요. 니크도 괜찮습니다. 네. 보시면 앞쪽 로암 푸싱 괜찮죠? 네. 네. 뒤쪽 푸싱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안 터졌죠? 네, 안 터졌습니다. 괜찮죠? 반도금도 괜찮고요. 네. 펴가지고 괜찮죠? 엔진 뒤쪽 볼까요? 네.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네. V6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쭉 뒤로 갈게요. 사이드 스펙터도 V6 없고요. 네. V6 없네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뒤쪽 볼까요? 뒤쪽 여기도 괜찮죠? 네.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죠? 네. 쇼버도 위 없죠? 네, 없습니다. 왼쪽 볼 괜찮고요. 왼쪽 볼 괜찮고요. 미니 괜찮고요. 괜찮죠? 반도금도 괜찮고요. 링크 괜찮고요. 쭉 갈게요. 네.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링크 괜찮고요. 여기 쿠션도 괜찮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뒤쪽은 막 크게 문제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뒤쪽 소음기, 엔드 소음기도 깔끔하네요. 네, 연식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네. 깔끔 충족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차는 케미카라고 이런 건 다 전반적으로 다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교환을 해놓으신 것 같고. 앞에 조인트가 네, 좌우측 예, 터졌네요. 좌우측 고객은, 네. 그거는 예,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측 조인트는 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중고차지만 네. 중고차지만 또 이제 기름만 넣으면 또 타고 다닐 네, 수 있는 다시는 지장 없습니다. 네. 네. 깔끔합니다. 네. 네. 조인트 좌우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